네, 환영합니다. 성균관대 교육정책연구원장 배상훈이고요.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작년에 뵙고 두 번째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여러분 성균관대학교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가을이 굉장히 완연해졌고요. 날도 오늘 학술대회 하라고 조금 더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좀 혹시 못 보셨으면 끝나고 저녁 식사하러 나가실 때 명륜당 앞에 가시면 우리 대학에 그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이 다 노래일 거예요. 그거 보시고 좀 마음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요. 마음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온걸 너무 환영드리고요. 좋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제33회 기독교 학문학회를 개최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진리를 탐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저 높고 큰 사람이 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어딘가에는 나의 안위함과 잘됨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질서에 흔들리는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고 온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이익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이 사람들, 오직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자로 불러주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의로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알기에 힘을 쏟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학자들의 헌신으로 여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각 학문 영역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술대회의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난 후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각자의 삶과 학문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개회 인사 순서입니다. 기독학문연구회 학회장님이시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유재봉 교수님 나오셔서 개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학기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옆에서 기독교 학문 32회 기독교 학문 학회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유산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렇게 쓰실 줄 아마 루터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95개조의 태제를 제시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말하자면 기독교를 온전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양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개혁이 주신 유산과 과제를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 발표를 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들 참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아마 가장 적합한 분들로 저희들이 모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상 순서입니다. 새로남 청년 우수 논문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남 교회에서 후원하는 새로남 청년 우수 논문상은 본 학회의 대학원 세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금은 세금을 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된 분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심사를 하지 않는데 해보면은 그 심사위원마다 이렇게 이게 평가가 좀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그 되지 않으신 분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가나다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대학교 기독교 유아교육 전공 박사 과정에 김남임 선생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 서다예 선생님, 두 분 올라오 주시고 김남임 선생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남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 성명 김남임, 종신대학교 기독교 유아교육 전공 박사 과정, 논문 제목 성경적 적용 중점으로 본 유아 성경 교수에서의 심리학 통합과 활용, 기독교 학문 연구에는 제33회 기독교 학문학회에서 발표한 귀하의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 결과 독창적이고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하여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5일 기독교 학문 연구회 회장 유재봉.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서다예 선생님. 새로남 청년 기독교 학술 발표 논문상 성명 서다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전공 석박 통합 과정, 논문 제목 기독교 관점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개념을 중심으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기독교 학문학계를 이끌어갈
귀한 귀둥들이 되실 분입니다. 한 번 더 있는 힘껏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윤리 교육 및 광고 시간입니다. 기독교 학문학회 총무이시고 경남대 교수님이신 임춘택 교수님의 연구윤리 교육과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연구윤리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구윤리 교육은 이 시간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학회에서 그 신앙과학문 연구윤리 규정이 너무 오래돼서 작년에 개정 작업을 일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원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그 들어온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연구윤리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 신앙과학문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그 학술지 뒤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소와 만찬, 각종 순서와 진행으로 섬겨주신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분들과 기도와 환영사로 수고해 주신 배상훈 교육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학술대회에서 뜻깊은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규 분과로 공연예술 분과가 우리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장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의 박순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바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직접 그 활동과 분과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이제 무용학과에서 이론 전공으로 학생들을 무용의 다양한 이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습대 교수를 하면서 한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제가 CCC맨인데 이제 전도, 캠퍼스 전도와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강의를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제가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모든 학문을 기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용인들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올해까지 벌써 25년이 됐는데 25년간 정말 소리 내지 않고 정말 믿는 학생들을 때로는 또 강권적으로 한번 또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모여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숙명무용론 연구회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지 않고 숙대 안에서만 조용히 조용히 학생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전에 기독교 무용 학회라는 것을 아직은 이제 등재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장되어 있는 저희 후배나 제자들이 그리고 또 무용계에 많은 기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이제 모시고 기독교 무용 학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부족하지만 학회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로는 실기로는 저희가 선교무용단이 있어갖고 국내 선교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숙대 평생교육원에 선교무용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25년 동안 조용히 제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교수로서 또 아주 부족하지만 정말 그냥 순전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인재들을 놓치지 않고 또 무용계에 일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느냐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그리고 구원을 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으로 25년을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학술 동역회라는 어마어마한 곳에 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그간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수고하신 귀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제가 이제 내년이면 퇴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많은 무용인들이 학자들이 이곳을 밟으면서 무용계와 예술계 공연예술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시고 저희 배려해 주시고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논문 부족한 걸 내셔도 다 또 따뜻하게 지도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의 인사 하나가 빠졌는데요. 우리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우리 교육정책연구원과 BK플러스 교육인포메틱스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팀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사회권을 기독교 학문학회 연구 부회장님이시고 이화여대 교수님이신 송태현 교수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여러분들 모두 참담한 마음으로 보내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국 사건 때문에 모두 경악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보내셨을 텐데 이 한국 교회를 돌아봐도 거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와중에 이 한기총에서 이 개헌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대해서 이 신천지의 기관지 격인 천지일보에서 비판하는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우리 내년이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회인데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마음으로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내 영역에서 이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가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 발표를 듣고 간략하게 패널들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청중께서도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평소에 보면 발표 토론하기에 시간이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마다 15분씩만 발표를 해주시고 내 발표가 너무나 훌륭한 발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부분만 20분 쓰시고 이 발표는 노벨상에 준하는 발표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5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론한 다음에 이 청중께서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질의응답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문학에서 경북대 김중록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학술대에 기조 강연자로서는 상당히 부적격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정도의 발표가 아니면 15분만 하라 했는데 제가 글 읽는 속도나 말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나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또한 제가 경상도 토종 악센트를 쓰는 사람이어서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읽으면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독일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성이었던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내걸었던 종교개혁이 시작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역사학이라는 것은 과거를 다루는 거지만은 우리가 과거가 없는 것은 우리 현재의 기반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크게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이 첫 번째 교회 분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회는 8세기경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정통교회로 나눠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서방교회 내에서의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즉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전체에 대해서 크게 바꾸어 놨고요. 그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교는 어떤 사회의 그 기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빌린다면 하부구조인 셈이죠. 따라서 종교는 그 사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서구 사이의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구조, 문화, 사상, 예술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문화들이 따라오게 됐고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몇 년 전에 저희가 그런 뭐 기독교, 한국 기독교와 뭐 사회 기원가 그런 책을 같이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도 역시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영향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변했다는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유 교수님부터 제안을 받기는 받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주제는 아닌 것고요. 다만 역사학 분야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학 분야에서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고 또 그 유산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단지 종교에 대한 역사 서술사적 접근을 벗어나서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특히 종교개혁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사를 저술한 볼테르는 종교개혁을 로마 카톨릭교회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프랑스 역사학자 기조는 인간 이성을 해방하고자 한 웅대한 노력으로 보았고,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케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가장 심오한 정신혁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위대한 독일의 역사학자 마이네케는 근대 유럽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정신운동의 하나로 봤습니다. 또한 막스 웨버와 같은 그런 종교사회학자들에게
정규개혁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 출현을 도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학자뿐 아니라 이 모든 학문에서 정교에게 미친 영향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개혁의 영향은 인간 의식과 과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문화사가인 케이스 토마스는 정교개혁이 종교를 의식화된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일련의 내면화된 신념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미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 사건으로 봤습니다. 즉 신비로부터의 해방은 과학혁명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 과학혁명의 시기라 불리는데 이 시기에 물리학, 천문학, 생리학, 해부학, 그 수학 등은 그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역사학자들은 과학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자세한 그 과학혁명에 관련된 얘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영역은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유럽 국가들은 절대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절대왕정은 국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국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국왕은 통치의 잘잘못에 대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므로 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왕에 저항할 수 없다는 왕권 신수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근대 사회로 이 길을 열은 사상인 바로 우리 종교개혁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언약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조금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국민이 하나님께 언약을 들어갔다는 그런 페더럴 지올로지, 즉 연방 신학적 관점에서 언약 신학을 논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왕이 즉위식을 거행할 때 그 즉위식 그 자체는 바로 국왕과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하나의 언약식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국왕은 언약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런 국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17세기 존 로크가 정부론에서 얘기한 그런 계약 사상의 원조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 로크의 사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6세기부터 나타난 바로 연방신학, 즉 계약 언약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기본적으로 국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신하들은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이, 언약을 위반한 것이로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처럼, 물론 소극적 저항이었습니다만은, 즉 백성들도 국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뱅파 이론은 바로 이 저항 이론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고 칼뱅도 종교개혁을 했고 뭐 저빙글리 또 이 잉글랜드의 그 우리 소위 성공이라 말하죠. 거기서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가톨릭 교도들도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 리포메이션이라 이 말을 썼는데요. 이러한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이 칼뱅파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바로 저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 장로교가 지금 칼뱅파인데요. 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그노, 저 프랑스에 전파된 위그노가 30년 전쟁을 일으켜서 국왕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로 저항된 칼뱅파는 스페인의 압제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바로 칼뱅파인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뱅파는 이런 언약 사상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이 저항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크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교는 정교 분리야.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니까 교회 사람들은 가만히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그게 참 옳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데모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장로교 언약 사상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장로교는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70년대 독재 정권에 침묵했던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개하고 사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은 특별히 장로교가 발달한 스코틀랜드에서 크게 정착이 되는데요. 스코틀랜드 왕의 고난이라는 책을 쓴 이 조지 부케널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위그노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국왕에게 어떤 경우에 저항할 수 있는지 이론을 잘 발달시켰고요. 특별히 나중에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대로 참석했던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사람은 법과 군주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사 책을 쓴 분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언약적 책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력 저항과 이런 독재에 대한 절대 왕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근대 시민사회로 옮겨가는 하나의 논리가 만들어졌고 그런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의 구조와 모습뿐 아니라 서구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큰 추진력을 제공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하지 못한 건 또 무엇인가? 제가 시간 벌써 많이 썼죠? 시계가 없어서 스위스의 그 종교사학자인 메릴 도비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직후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각국에서도 같은 입장의 어떤 그런 역사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톨릭 진영의 학자들이나 또 역사학계 실정사학을 기초로 하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 자체를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디포메이션 즉 형태를 흐트러버린 종교 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세기부터 디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가톨릭 사학자들은 써왔는데요. 뭐 이런 가톨릭 학자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그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실패한 사건이다. 왜 실패했느냐? 종교 개혁자들 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 딜링그라든지 얀센 같은 이런 거대한 역사가들이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종교개혁 자체가 얼마나 사회를 왜곡시켰는가. 특별히 얀센이나 딜링그 같은 경우는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사회를 왜곡시켰고
독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도 않았고 그들 종교객들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들을 실패를 자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랄드 스트라스라는 최근의 학자는 이런 작센 1570년대 작센 선제국의 농촌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낮았고 교리 교술은 더 열악했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낚시를 간 자들이 더 많았으며 설교가 시작되면 절반이 그러나갔고 사람들은 목사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많은 나중에 그의 제자인 스크라이브라든지 울링과 루블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계속 주장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개신교가 우리 사회를 개몽시켰다라는 입장보다는 개신교가 하늘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 실정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필요한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의 에이먼 더피라는 사람인데 왕립 석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실증적인 걸 해서 종교개혁의 성공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속임수에 불과하다. 수많은 대중들은 종교개혁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따라서 종교개혁은 성공적인 못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한 노선을 따르기보다는 중세적 카톨릭 신앙과 생활과 문화에 더 집착하였고 수도원의 해상과 중세 음악과 도서관의 파괴는 종교적 격변하기보다는 문화적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역사 연구들의 이 약점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 스스로가 탄식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 개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교인들 칭찬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종교 개혁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탄식을 이 사람들이 역사학적인 그런 사료로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무시한 사료 이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주장들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입장도 제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단번에 성공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그런 소위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 자체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를 이어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중세적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정은 바로 교회만의 수정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이고 그런 의미에서 긴 종교개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긴 사회개혁이라는 개념과 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교회사를 두고 볼 때 교회의 개혁운동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불행히도 교회의 오류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중세에 나타난 수많은 수도운동은 교회의 개혁을 기초로 내걸었습니다. 6세기 베네딕토 수도회가 그랬고 10세기 클루니 수도회가 그랬고 11세기 시토 수도회, 13세기 프란체스코 도미니토 수도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설립 초기에 놀라운 개혁운동 성과를 이뤘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세기가 채 되지 못해서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토인비가 말한 성공의
엉전 성공적 엉전의 업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혁 세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루터파 교회, 칼빈파 교회, 그리고 잉글랜드 교회, 즉 성공의 현주소는 어딜까요? 관료적 종교개혁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중이 일으킨 제세례파의 후손은 어떨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은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폐족이 되어버린 이들처럼 모습처럼 꼴상 사납게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투적 칼뱅파는 야성을 잃었고 루터파는 여전히 권력에 종속되어 있고 제세례파의 후손들은 방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회개혁을 논할 교회는 보이지 않고 긴 종교개혁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방향을 잘 방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단과 복음은 진리 대신에 억지 광대 노름과 무례로 가득 차 있고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 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그냥 불신자들의 손가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오염은 어찌 이 짧은 글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성직주의 대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사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하고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인 양 인여 행동합니다. 시각 매체의 기독교적 방송을 보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화려한 군의적 성직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겸손과 근검의 표시로 장식 없는 검은색 가운을 입던 종교개혁가들과는 출발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성도들에게 지적 자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종교개혁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유산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가 누구인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개혁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항상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라는 그 말의 수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그냥 개혁이라는 말을 좀 더 뭐 우리가 좀 권위를 부여하고자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써서 사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늘 개혁하는 정신, 즉 리포미즘의 번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 늘 개혁하는 정신은 바로 17세기 화란 경건주의자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17세기 화란 경건주의자들에게 진정한 교회 개혁은 바로 교회의 개혁과 교리의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칼뱅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도 역시 이런 흔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칼뱅도 자신의 교회가 완전한 개혁교회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16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자기들 교회를 가리켜서 The Best Reformed Church라 부르는데 The Best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개혁이 잘 됐다는 뜻이지 완전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은 아닙니다. 즉 늘 개혁하는 정신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그들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개혁교회는 완전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늘 개혁하는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이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둔 한국교회는 절망적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바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교회개혁이 아니라 사회개혁이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까요? 분열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와 같이 우선은 교회의 분열보다는 교회 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 알을 부화시켰다는 말처럼 정기근은 에라스무스와 같은 이들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가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훗날 루터나 칼빈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계획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음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획주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교회 타락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때 계획을 부르짖던 이들도 결국은 타락합니다.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기관은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히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면 계획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계획은 단회로 끝나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세력은 개혁세력도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늘 개혁하는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신학대학원 유혜무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강의한 10페이지 초두에 보면은 종교개혁과 신학을 얘기를 할 때 역사적 얘기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텍스트는 성경이고 콘텍스트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은 레퍼런스지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2000년을 종종 텍스트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2000년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콘텍스트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문제를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최순실 씨가 내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건축금도 냈습니다. 그중에 아마 N분의 1이 내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까지 왔겠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헌금 냈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그를 교회가 회개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콘텍스트고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레퍼런스를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루터의 신학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 이해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10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 보면은 거기에 어느 지점에 인용이 있습니다.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죄 중에서 정죄받은 인간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 바깥에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은 큰 과오요 독약이다. 저는 개혁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전적 타락을 성경적 기초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자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10페이지 종교개혁인가 개혁인가 역사적인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고정시키는데 중세 교회 역사가 한마디로 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는 개혁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사람 개혁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중세 교황의 큰 책임이 뭐였느냐?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의 결핍 또는 과문한 지식의 습득에 있습니다. 중세는 개혁을 추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첫 문단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문단의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 개혁은 루터를 들어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죄의 개혁이며 개혁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서 이 태제를 수시간 어디에서라도 변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루터 선생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기 전에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종교개혁이라는 번역 자체가 이 역사적 개혁, 기본적인 이해 없이 어떤 사람이 한 겁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번역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개혁이라 하면 좋다. 그러나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저도 이후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개혁은 전반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개혁을 제가 사람 개혁, 교회 개혁, 세상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루터의 신학 이해. 루터 선생이 1517년에 하고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집중하는데 로마서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의 문제는 루터 선생이 그 이전에 했던 시편 강해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시편 71편 2절 주의 의는 주 앞에서 의롭게 함인데 이로써 사람은 의인이다. 단서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12페이지 중간 문단에 보면은 각조 7번 그 앞에 중세는 사죄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 면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죄부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면죄가 아니고 면벌입니다. 인간이 면벌 행위를 하면은 사제가 그것을 기초하여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루터 선생은 약속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사제의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없는 상황, 면벌 행위가 없는 인간의 행위가 없는 따라서 사람의 고맙습니다. 행위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신칭의 출발은 약속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죠. 그것이 각주 7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베푸시며 명령이 요청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곧 계명과 계명의 성취가 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원입니다. 그러면은 루터의 신학 이해에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12페이지 밑에서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빈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루터를 알아야 되고 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말기를 알아야 되고 중세를 알아야 되고 중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대를 알고 왜 고대가 그렇게 중세로 변했느냐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다 말씀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죠. 13페이지 넘어가면은 그게 십자가의 신학에 반대되는 것으로 영광의 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영광의 신학의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1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이 도덕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 개혁할 때마다 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갖다가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주의 밑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실제로 창조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른바 일반 계시, common grace, 루터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부터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합리주의 신학입니다. 이 점에서 루터는 우리에게 큰 선생인데 한국에서 여전히 그 복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덕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요새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관상기도 누가 도입했는지 아주 무식합니다. 칼빈 루터 선생이 관상을 제거했습니다. 관상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거, 신적 이런 것을 보고서 바로 이것이 본래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 도덕주의, 그리스도 뺍니다. 합리주의, 그리스도 없습니다.
신비주의 그리스도 없습니다. 루터 선생이 깨달은 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각주 13번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신학과 신지식이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통하여서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했고 영광의 신학은 절대로 자기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 시편 51편 강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종교개혁 후예가 되시기를 원한다면은 루트의 51편 주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이른바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중세 대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95개 종을 내었고 그리고 중세 대학의 학생이었고 교수였기 때문에 그 33페이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루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는 철학적 인간론을 다루지 않는다. 이는 신학이 아니라 학문이 다룰 주제다. 법률가는 인간을 재산의 소유주 주인으로 보고 의사는 인간을 건강하다 병약하다 한다. 그러나 중요하죠. 신학자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이 점에서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신학 서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에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신학자가 신학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학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성에는 곡선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죄를 넣으면은 해결적인 타락의 합리적인 해석밖에는 없죠. 신학자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이것이 종교개혁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광을 다룹니다. 신학자들이 아부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성장에 침묵합니다. 신학자는 인간이 죄로 물든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좌절하며 지옥에서 몸부림친다. 이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는가? 이것은 사변이 아니라 현실이며 느낍니다. 이 라틴어 절묘합니다. 여유가 없네요. 그러면 그는 지옥에 빠진 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칭의를 깨닫게 된다. 죄인 편에 서신 의인, 의롭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다섯 개 오직 말 얘기하는데 사실은 죄인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서 셋째 줄 그 각주 13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뭐 루터 선생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칼빈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왜 일찍 루터를 공부하지 못했느냐 선생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선생의 나이에 있다면 후배들은 루터 공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 그 다섯째 줄 보면은요 죄를 넷째 줄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법률과 의사 부모에게 맡겨야 하지만 신학자만이 죄를 폭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죄 가운데 절망하는 것은 이성의 신학이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주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죄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합리성이고 철학입니다. 현대 신학은 현대 교회는 목사들의 설교조차도 이런 합리성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왜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어줍지 않게 철학을 한다고 인용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 문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다 정리하고 그러나 루트는 신학 박사가 되어서도 바로 이 죄와 칭의의 교리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자이죠.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그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신학인데요. 이 호모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서면은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입고 서면은 의인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세 신학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로 루터는 중세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세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인간 본성의 모습을 취하는데 삼위 하나님만이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치유하시며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여 새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에서 체험합니다.
95개 조항이 7승례 가운데 하나인 고해 승사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딱히 고해 승사가 아닙니다. 고해 승사를 1517년 루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연옥과 명벌부를 시비를 건 거죠. 어쨌든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입니다. 그 예배개혁에 대하여서 3번 교회와 예배와 신학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다루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한국교회가 소유 있는 서양교회 전통의 신학이라는 용어가 은밀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학이었고 고대교회 선배들이 이교적 용어였던 이 신학을 성경적으로 교정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예배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풀어야 되지만은 그냥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은혜의 방편인 설교로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를 받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이 앞서면은 지성이면 감천 최순실 사건 납니다. 최순실이 교회만 헌금 갖다 줬을까요? 종교단체 갖다 줬겠죠. 성직자가 축복해 줍니다. 목사들이 헌금이 얼마나 더러운지 고려 안 하고 축복해 준다고요. 받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루터가 죽기 전에 무의식 가운데 했던 이야기.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이게 루터 신학의 거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회복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고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배워서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찬송 엉망입니다. 인간의 감정 노름입니다. 받지 않고 찬송 드리는 것은 종교현상입니다. 이것이 고대교회 선배들이 생각한 신학이고 개혁의 선배인 루터와 칼빈이 사용한 신학의 의미인데 내가 루터를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신학자이다. 이게 고대 교부들이 이해한 신학입니다. 성경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신학의 현장이며 신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도 신학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학문의 방법으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신학의 현장이며 참 예배자가 신학자입니다. 이런 원래적인 신학 위에서야 비로소 반성적 작업인 은밀학문으로서 신학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학문이라는 이념의 옷을 입은 이른바 신학은 진정한 현장에서 벗어나 있고 신학의 울타리에서 다시 나와 현장으로 돌아가는 신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 온전하게 회복된 전인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기독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추어라도 훼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 저는 이 점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개혁신학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사람개혁과 교회개혁과 세상개혁을 다 포함한다. 소식제는 여기에 종교 뺄 겁니다. 개혁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개혁은 항상 있어야 하며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에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개혁자다.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뺐습니다만은 칼빈 선생은 철저하게 사람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우리를 리폼한다. 레포르마레. 아주 제가 많은 인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학문과 개혁의 사명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이시면서 루터 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 종교개혁이 사람개혁, 교회개혁, 세상개혁을 모두 포괄한다는 주장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 자연과학과 종교학, 자연과학과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우중학 교수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우중학입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계의 유산과 과학 분야의 과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집에 실린 그 제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발표문이어서 제가 그 참고 문헌 작업을 엄밀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문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종교개혁이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질문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돌아봐야 할 종교개혁의 이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데 제 발표에서는 주로 과학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이 남겨진 그 유산들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벗어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그 한계들은 무엇인지 좀 점검하고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근대과학의 태동과 그 종교개혁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근대과학을 탄생시킨 과학혁명 시기는 대체적으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뉴턴의 시대를 잡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거의 뭐 수학적인 원리에서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그 지동설을 만들었고 그 지동설은 결국은 그 케플러에 의해서 방대한 양의 관측적인 자료들,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지동설이 그 정상 이론으로 맞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케플러가 만들었던 그 경험 법칙들은 사실 왜 그런 경험적인 법칙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뉴턴에 의해서 중력 이론이 나오면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행성들의 운동을 계산하면 케플러가 발견한 그 경험 법칙이 잘 설명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에서 케플러를 거치고 뉴턴을 거친 근대과학의 그 천문학에서만 살펴본 태동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그 신비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그 행성의 운동과 같은 자연 현상의 원인은 신이 보낸 어떤 에이전트들, 천사들이 간섭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내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적 방법론을 이제 과학의 도구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그 경험적인 증거죠. 실험이라든지 혹은 관측을 통해서 나오는 방대한 경험 증거, 그 경험 과학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대한 경험 증거를 하나의 이론적인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하는 그 설명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그 이론 설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현상을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다음에 다른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예측 가능성과 이 검증 가능성이 사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과학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 해왕성의 발견이 그렇죠. 천왕성이 태양계의 일곱 번째 행성으로 발견된 이후에 천왕성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얻어보니까 천왕성 말고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예측 그대로 그 위치에서 발견된 것이 여덟 번째 행성 해왕성이었던 것이죠. 과학사에는 이런 예측 가능성과 그 검증의 예가 과학사를 많이 채우고 있고 이 과학이 발전해온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과연 그 과학이 태동한 이 배경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충락 교수님 그 발표문에도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사실 그 동일하고 오래 참고 합리적인 신 그런 신관을 갖는 기독교가 자연계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과학이 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 따르면 근대과학의 탄생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호이카스 같은 경우는 전능한 신을 믿는 기독교의 자연관이 결국은 근대과학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는 종교과학과 그 과학을 연결한 그 머튼 해결을 들 수가 있겠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근대과학의 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이카스나 그 머튼의 관점은 사실은 이제 종종 호교론적이다.
그리고 근대 과학 혁명, 과학 혁명이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그 불연속성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는 연속성을 너무 이제 무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에 부딪혀 있습니다. 양쪽 견해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이 근대과학 태동의 근원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인가, 혹은 유럽에 있었던 문의 부흥이나 유럽의 그 사회경제학적 변화들이 오히려 근대과학의 태동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학이나 과학이 발전했던, 고대과학이 발전했던 중국, 인도, 이슬람권에서 왜 그러면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소한 근대과학의 태동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이 그 과학에 어떤 유산을 주었는가를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나오고 또 만인제사장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만인제사장을 두 번째 문단에 수업 좀 보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꼬였네요. 네, 첫 번째가 그 만인제사장 개념이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과학의 영역에서 만인제사장 개념이 어떠한 유산을 주었는가를 따져 본다면, 첫 번째는 그 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했다. 개신교 이전에 캐톨릭의 경우에는 이단제본서라든지 금서 목록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과학 연구를 강력하게 제재할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없었습니다. 뭐 호이카스의 견해인데요. 그렇게 그러고 또한 종교의 다양한 분포가 허용되었고, 그리고 그만큼 자유로운 과학적 견해가 이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만인제사장 개념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의 책을 누구나 또 읽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로 인해서 과학 활동이 장려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건의에 따라 성경 해석이 제한되어 있는 캐톨릭보다는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연 철학이나 어떤 그 고대의 그 자연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자연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통이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과학 활동의 자유와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만인제사장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사회 각 영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그 다양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과학혁명, 어떤 그 과학이 발전하는데 새로운 영향들을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 해석과 과학의 관계를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바르게 봤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일단 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됐던 것을 번역하면서 어떤 하나의 주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연구해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전통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 그 성경의 본문의 구절들 중에서 과학과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나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에 따라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오히려 그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인들은 성경 자체가 과학활동의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의 경우에 성경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상식의 기초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았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칼빈은 부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까지 수용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켈빈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켈빈은 그것을 단지 구름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어떤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위반되는 것 같으며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국 칼빈이, 물론 이제 다른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었는데,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켈빈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그 제이 월킨스도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과학 연구의 지침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과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보나 혹은 데이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을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식의 기초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칼빈의 그 관점은 성경의 그 몇몇 본문이 당대의 과학과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현상이 있더라도 과학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배척하고 버리는 그 갈등을 낳기보다 오히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학의 내용, 자연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해석을 되돌아보게 하는 바람직한 전통이 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한국 교회의 이제 과제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1페이지에 중간 밑입니다. 31페이지 맞죠? 이 종교 개혁의 유산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종교 개혁보다 더 과거로 퇴행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 두는 전통에서는 과학 연구에 성경의 본문을 사용하려고 하는 끝없는 유혹과 오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당시에 그 성경적 본문, 성경 기초 위에 기독교적 과학을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거부가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구조라든지 우주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성경의 묘사가 담긴 본문들의 정보를 과학의 어떤 그 데이터로 과학의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이 시도들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받아들인 그 입장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세오경에 담긴 우주관이나 자연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식을 반영할 뿐이지 그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적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그 입장에서 성경 본문 자체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내용 하나나 이런 본문 내용들이 과학 연구의 밑거름이 될 어떤 데이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켈빈주의자였고 천문학자였던 필립스 반 란스베르겐의 그 인용을 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으며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데 적합하진 않다. 이 말이 이제 정확하게 그 견해를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과학의 재료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록의 이제 자연이라는 책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전통인데 근데 문제는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그것을 과학의 데이터로 사용해서 과학을 판단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경향이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조과학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과학자들은 그 창세기 문자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약 만년 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 현대과학의 결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결과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 각기 동물, 동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과학의 정보로 갖고 와서 생물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되어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것은 지질학의 화석이라든가 생물학의 그 유전자 유사성들을 통해서 공통조상에서 생물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현대과학의 개념과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창조과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인과적 창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 창조만을 이제 고집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는 그 과학적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고대의 상식에 따라 그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그 자연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동적 개념 혹은 인과적 창조의 개념이 거의 성경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즉각적 창조, 크레아티오 디노보라고 하는 만물이 이제 즉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주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마치 과학 정보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면
창조과학처럼 창조주가 뭔가를 창조할 때는 즉각적 방법으로 창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결론들은 사실은 그 인과적 설명, 어떤 자연세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디즘, 이신론이고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하고, 심지어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판명된 것들,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들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도 인과적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규정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낸 그 과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긴 시간적 흐름을 거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 창조이고, 다양한 인과관계를 통한 인과적 창조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우주의 창조, 지구의 창조, 태양계의 창조, 지표면의 지질 현상들, 그런 뭐 다양한 바위들, 생물의 창조까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동적 과정이고, 이제 인과적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인과적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빅뱅이라든지 최초 생명체, 인간의 의식, 아직까지 이제 과학이 풀지 못하는, 인과적으로 밝힐 수 없을지 모르는 다양한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까지도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서 이것은 인과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건강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미 이제 과학이 다 밝혀서 과학자들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든지, 혹은 천둥소리 틀렸고 지동소리 맞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처럼 이미 과학자들의 합의가 끝난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과적인 방법으로 동적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과학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신학적 오류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 자체, 또한 자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 불완전해지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교회에 혼란을 주고 많은 개인들이 과학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을 겪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연주의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입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을 주었고, 무신론에 이바지한 면도 있지요. 그러나 과학은 우주 안에서 목적인을 찾기보다, 신의 존재를 찾기보다 작용인을 찾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과학을 가지고 과학은 우주의 목적이 없다, 과학은 신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식으로 과학을 오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과학주의, 유물론, 환원주의의 결론이지 과학 자체의 결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과학주의 무신론,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사실 그 속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그 적대적인 경향을 갖게 쉽고, 두 번째로는 과학의 방법론인 자연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죠. 소위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방법론, 혹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런 말로 비판하는 그 관점은 신을 배제해버리고 이신론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고 인과적인 관계를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다스린다면, 사실은 그 자연세계를 가장 잘 연구하는 방법이 자연주의적 방법론입니다. 그 인과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과학 방법론을 이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역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런 그 비판 견해는 좀 전에 다뤘던 성경을 토대로, 성경의 본문에서 과학 정보를 가져와서 기독교적 과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도와 종종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과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적설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현대과학이 자연주의적인 방법론,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빠져서 과학을 이제 무신론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은 사실은 그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적설교론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연주의 방법론 외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내는 방법이 방법론적 자연주의, 자연주의적 방법론밖에 없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우리가 부르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과학은 자연주의적 방법론, 그 인과성의 기초에서 경험적인 데이터와 이론적인 설명과 예측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으로 정의되는 학문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그 기독학문학회처럼 기독교와 학문을 통합하는 일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의 전제가 학문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세계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기독교와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종종 엉뚱한 괴물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과학을 만들려는 엉뚱한 시도는 성경 본문을 과학 정보로 사용하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폐기된 잘못된 방법을 차용해서 창조과학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신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자연세계를 연구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자연주의다 이신론이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비판과 엉뚱한 오해를 낳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과학교과서처럼 잘못 읽는 오류를 켈빈의 전통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더 주어진 더 큰 문제는 현대 과학이 우주론, 뭐 진화과학, 뇌과학, 뭐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많은 결과들을 지금 속속속 드러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과학의 내용들이 신학에 어떤 통찰을 주며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엄청난 양들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것은 손대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뭐 성경 본문을 방어하겠다고 창조과학식으로 종교개혁 전통에도 위배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해할 것인지 이 엄청난 의무를 오히려 주목해서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신무신론의 도전에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신무신론의 주장은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다인데 이 주장에 대한 응답은 결국은 과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은 신이 없다, 우주의 목적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은 과학과 무신론적 해석인 어떤 이 과학주의를 교묘하게 섞여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결국은 그 분야의 과학을 가장 잘 아는 과학자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그 과학의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엉뚱하게 무신론의 근거로 사용되는 일을 막고 과학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그리스도인 과학자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은 성속이원론을 극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칼빈의 전통인 하나님의 주권은 과학의 영역, 그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일반총 영역의 직업들을 우리는 제사장처럼 여겨야 됩니다. 루터 교인이었던 케플러는 자신을 천문학의 제사장으로 여겼죠. 과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탐구하며 그 안에 담긴 창조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제사장이고 과학주의 신무신론자들이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라고 주장할 때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이고 그 분야에게 사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 직업을 여겨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과학 분야에서 이런 그 과학의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진화론에 대한 그 지나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그 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창조 진화에 대한 그 해묵은 논쟁을 넘어서 오히려 무신론의 그 거친 공격을 과학의 그 전문성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한국 교회가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급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종교개혁은 결국 근대과학의 탄생에 최소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사상이었던 만인제사장설은 결국 과학활동을 확대시켰고 다양성을 증대시켰고 오직 성경으로 하는 모토를 통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설정했고 성경과 자연을 각각 해석하고 독립적으로 보면서 그러나 비교해서 보는 전통을 세운 것이죠. 한국교회의 과제는
아니죠. 그 종교개혁 전통의 그 과제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 하나는 성경과 자연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독교적 과학이라는 엉뚱한 교훈을 낳기보다는 창조과학식의 오류를 탈피해서 바르게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과학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불어닥치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창조 신학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주의 무신론, 신무신론에 응답해서 과학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된 그 종교개혁의 어떤 전통, 그 유산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지금 과학에 대한 교회의 시각이 좀 바뀌고 오히려 그 창조신학이 풍성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또 이 주제를 어떻게 이어나갈까 참 궁금했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야 된다. 또 현대 새로운 무신론들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교육과 사회과학을 주제로 명지대 김태환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세 분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의 강연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10분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무지의 끝자락이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료에서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종교개혁의 내용이 성직자들이 성직자 계층이 타락해서 비롯된 것일 거냐, 당시에 그런 제도들을 일부 계층에 있어서 남용해서 종교개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 계층의 그런 타락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제도의 남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시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1500년대에 당시에는 물가 상승이 낮았으니까 한 3, 40년 사이에 물가가 영국의 경우에 한 3배 올랐는데 비해서 임금은 불과 11% 상승에만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서서는 당시에 물가 상승과 인구 또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서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성직자 계층의 타락이든 혹은 사회적인 현상들의 어떤 왜곡이든 간에 그것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의 인과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과학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제학의 측면에서 가장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종교개혁이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왔을까? 하나는 공정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합리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정성의 회복과 합리성의 회복을 아우르는 것이 곧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본질 회복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현재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개혁의 그런 방향과 그런 초점이 진보나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경제개혁, 경제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회복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공의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해서 공정성은 곧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제들만이 권위를 내세워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불공정한 게임을 당시에 정당화시켰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넘어서서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의 회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합리성의 회복은 두 번째로 발표해 우리 유해무 교수님의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개념을 좀 달리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나 특히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의 개념이 합리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합리적인 선택권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권위라든지 혹은 사제의 계층에 의해서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서 차단되었던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접근성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된 것이 풀려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교회나 개인이 차단하거나 방해했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제도가 혹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은 특정 종교 집단의 개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죠. 당대 일상적 삶의 개혁으로 확산되었었고요. 이러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회복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경제개혁으로 한번 집약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주지하시겠지만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경제의 자충수와 동맥경화의 경화증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한국을 포함을 해서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6월에 1.25%의 금리를 낮춘 이래 며칠 전에 금통위에서서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생산 비용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서 과잉 공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었고요. 또 수익성이 악화가 되게 됐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시중에 돈은 많이 금융 통화량은 증가했었는데 그 통화량들이 돌아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교회의 성가대에서서 야외에 갈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종이 돈을 가짜 돈을 가지고 각 네 개 파트로 나누어서서 돈을 나누어주고 일정 금액을 나누어주고서 판매할 것과 또 구입할 걸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하고 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돌지 않는 겁니다. 돈의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지 않는 것이 동맥 경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 확대 수단은 지금은 지속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수장들이 티각태각하는 부분들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지라도 공기업까지를 포함하면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부분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더 확대시키기 어렵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지금 제한적일 뿐입니다. 미국에 이상하죠. 미국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서 달러 공급을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서 그렇게 공급을 했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수요는 거래를 위한 수요가 아니라 저장하기 위한 수요입니다. 따라서서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의 흐름이 어떤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충수에 모여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에서서의 1378년에 위클리프가 그런 아비뇽에서의 새로운 교황을 새로 세웠었을 때 로마 교황과 그런 다툼이 있게 되었었을 때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또 1415년에 처형된 얀 후스에서서의 그런 아까 우리 유해무 교수님 말씀하신 면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든지 혹은 연옥이라든지 이걸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에라스무스나 혹은 틴들 같이 그리스어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루터의 95개조 경문이나 혹은 군인이었던 온건한 온순한 군인이었던 그런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으로 개혁가로 변신해서 67개조 경문을 만든 부분이라든지 또 켈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은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곧 기독교의 근원과 본질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개혁의 방향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상처를 덮어두거나 진통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본질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을 개혁이라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은 곧 개혁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일상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경제적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에 있어서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사내 유보금은 지금 600조를 넘어갈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30대 대기업들 중심으로 봐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비정규직이 640만 명을 넘어갔었고요. 20대의 근로자 수보다 50대의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돌파구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의 근본을 어디에다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까요? 지난 4.13 총선에서 나왔습니다. 한쪽에 있어서는 민생경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또 경제개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경제개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경제활성화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쪽에서 얘기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로 국회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경제활성화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도 경제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간 제가 통계를 IBRD 월드뱅크의 통계를 봤었더니 65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35년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9%였습니다. 2000년 넘어서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3.9%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한 30년간에 성장한 경제성장률이 5% 이상 된 국가가 한두 개 국가로서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경제회복을 과거의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향한다는 것은 아웃 오브 센스입니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저성장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경제성장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달콤한 성과이긴 하지만 새롭게 뜯어 고쳐서 회복해야 할 지향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반드시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하면서 헌법 119조 2항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헌법 119조 2항의 얘기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역할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국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개혁은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경제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회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사안입니다. 경제개혁 현실은 4.13 총선 이거는 좀 지나가고요. 예를 한 가지 들면은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벤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서서 벤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언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인가요? 이러한 방법들은 본질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경제개혁은 현실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개혁의 근원으로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해야 되나 하면요. 로마 교황체제를 합리적으로 당시의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체제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조리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해결해서서 당시 체제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서서 역사적 진보를 이루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적 발전이거나 진보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개혁은 따라서서 경제활동을 통해서서 인간 본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다 토론할 때 조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개혁도 이러한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의 수고하여서 소산을 얻는다든지 땀을 흘려야 된다든지 부분들을 보면 경제활동은 노동, 곧 일을 통한 생존이고 번영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본질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반드시 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취사선택이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에 하나가 이러한 노동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일하고 노동해야 된다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본질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었던 초연결망을 경제체제의 그런 혁명으로 4차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도 기술도 정보도 인공지능도 초연결망도 사람이 일하고 생존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가 이상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거나 수고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권력과 체제와 관행들을 개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곧 노동 부분만이 아니라 금융 부분에 있어서나 투자 부분에 있어서나 기업 경영 부분에 있어서나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나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지금 육아의 지원 문제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지원금 하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지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개혁함으로 인해서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결과로서 소득 재분배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4분이 되었네요. 마치겠습니다.